안녕하세요. 기말란 미셰네프 박혜영 원장입니다. 저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라 날씨가 쌀쌀해지면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화장이 들떠서 고민이 많은데요. 촉촉하면서도 반짝이는 가을 메이크업 방법이 궁금해요. 계절이 바뀌면 메이크업 방법과 제품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은 가을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매일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팁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나 각질이 들떠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습밤을 이용하여 각질을 한번 닦아내주세요. 우선 여름이 아니라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함유된 비비크림에 수분 베이스를 1:1로 섞을 거예요. 따로따로 바르면 화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물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게 촉촉한 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1:1로 섞은 수분 베이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펴발라주세요. 여름철에는 피지나 유분 때문에 뽀송뽀송한 베이스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가을, 겨울철에는 수분감이 많은 리퀴드 제품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셔야지 촉촉한 피부를 표현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비비 위에 한 겹 파운데이션을 더 발라주면 촉촉한 베이스를 유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이 무너지는 것도 쉽게 방지가 되면서 잡초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촉촉한 느낌의 베이스 느낌이 되도록 제품을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켜주세요.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 뿌리를 컬감이 생기도록 컬링을 해주겠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케이크 타입의 섀도우보다는 약간 골드 펄이 함유된 스킨톤의 크림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매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한 느낌의 섀도우보다는 크림 섀도우가 훨씬 광택나는 피부에는 평상시에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언더는 손에 묻어있는 여분으로 브라운 컬러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서 눈매를 잡아줄 건데요. 눈 꼬리부터 앞쪽으로 연결하듯이 그려주시고요. 점막 위주로 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라인이 번져서 고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로 라인을 한번 더듬혀주시면 하루 종일 번지지 않는 라인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마스카라도 번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뿌리 쪽 말고 눈썹 위쪽으로만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위쪽으로만 터치해주겠습니다. 코랄 계열의 컬러의 립으로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웜 피부의 동양인들에게는 이런 계열의 립스틱이 좀 무난하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를 연출할 텐데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정리한 다음에 빈 곳만 펜슬로 메꿔주시면 됩니다.